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스톤스 속초의 총지배를 맡고 있는 김종범입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체스톤스라는 브랜드는 영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체스톤스 속초는 968실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제1호점입니다. 저희는 내년 2월에 낙산에 368실을 오픈하고 또 2년 뒤에는 경기도 안산, 또 속초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프로퍼티를 확장하려고 하는 회사이고요. 또 영동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랜드 오픈하면서 좀 더 고객들을 끌어들일 요소로 고민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온천 수영장을 사실은 2월에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설비에 있어서의 또 완성도도 좀 부족하고 저희 운영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픈 초기에 수온과 관련된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물이 차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실제 고객님들은 수조 안에 목을 담그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바깥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실시간적인 저희가 확인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수질에 대한 염소라든가 CL과 pH 값에 대한 그런 정확한 실시간적인 측정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조금 고객들에 대한 대응 자체가 좀 수동적이고 좀 늦었던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수온이 궁금하면 저희 수영장 관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탐침을 찍고 아, 네. 각자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어플이나 P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공통된 수치를 보고 뭐 수온을 높이자 낮추자 아니면 지금 염소가 높다 낮다 그런 걸 해서 좀 이제 좀 공통된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도입해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보통 저희 집에서 6시 40분에 출발을 하는데 그때 일어나서 맨 먼저 오늘 날씨 보고 그러면서 어플에 아 오늘 지금 저희 성인풀, 키즈풀, 노천탕 1번, 2번의 수온들을 보면서 왜냐면 수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덮어지거나 식히기 어렵기 때문에 아 지금 수온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뭐 열기를 꺼주세요, 켜주세요 그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초기보다는 좀 많이 발견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 실제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시설팀 그 기기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좀 생각이 다르고 서로 공통된 수치가 없으니까 뭐 어떤 수치를 얘기하면 이건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뭐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었으나 지금은 공통된 수치를 보니까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네. 온도의 편차는 있지만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공통된 수치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크리티컬한 거는 사실 수질입니다. 뭐 저희가 보통 성수기 때는 1,500명 넘는 분들이 하루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데 뭐 피부에 발진이 났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피부나 그런 거 사실 개인적인 거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수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수치화 되어 있는 저희 어플을 통해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CL 값이라든가 pH 값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약품을 더 넣거나 해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수공을 하고 계시고요. 수온에 대한 부분은 그것보다 좀 더블 크리티컬 하지만 좀 춥다 덥다에 대한 것도 역시 좀 추위를 더 타시는 분, 덜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온을 직접 바로 보여드리고 저희도 저희 스스로 어떤 운영 품질에 있어서 조금은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그런 점에 상당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아마 이제 도시가스 문제겠죠. 저희가 300톤의 물을 데워야 되고 집에서 라면 끓여 물이 붕을 끓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출근을 해서 거기다 수온기를 찍어야 알았지만 6시 4,50분에 제가 출발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이빙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아 지금 빨리 열기관기 꺼라. 하지만 또 하나는 오히려 일찍 키면서 고객들의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라고 딱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어렵겠지만 말씀 그런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세이빙에 가장 좀 직접적인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고객들 불편, 컴플레인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같은 숙박시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센서의 위치라든가 뭐 깊이에 따라서 또 저희가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어떤 뭐 몸에 부딪혀서 탈락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빨리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바로 오셔가지고 그 보안 조치 해주시고 상당히 우리는 이렇게 저희를 이해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기존에 다른 회사들이랑 일하면 우린 이러니까 당신들이 맞추세요 이런 입장이 많았어요. 특히 엔지니어 쪽 계신 분들 네, 울랄라 여러분 어떤 큰 부분은 지켜주시면 가능 현장의 상황에 따라주시려고 하고 전혀 다른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빠르게 피드백 해주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규 경쟁사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뭐 수영장과 같은 부대시설 물론 뭐 저희보다 훨씬 좋은 워터파크를 갖고 있는 경쟁자들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가격적인 접근성, 접근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체스터톤스 속초 마을 놓고 봤을 때는 가족호텔로서 좀 더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 좀 더 회사 차원에서는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픈멤버들이 모임에서 했던 게 생활 숙박 시설의 메리어트가 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메리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그룹이고요. 제가 호텔에 근무할 당시에만 해도 40만 실을 갖고 있는 그런 호텔 브랜드입니다. 아직 거기에는 아주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미 저희가 계약이 확정된 프로퍼티만 해도 한 5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별도의 브랜드화 할 겁니다. 동해안 쪽에서 시작을 하지만 아마 4, 5년 뒤에는 아마 안산 쪽에서 저희 한 2,800세대 되는 걸 한번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체스톤스가 익숙치 않은 브랜드겠지만 조금씩 더 발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울랄라랩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